10kg 이상 빠진다면 가야한다고?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증상일 땐 어느 병원을 가야 할까? 외과 편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증상일 때 외과에 가야 하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탈장이 있을 때.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이게 그렇게 아프네요. 두 번째, 이유 없이 다리가 부을 때. 부종이라고 하죠, 붓는 걸. 근데 이런 거를 외과를 가야 되네요. 세 번째, 뭔가에 짓물려서 고름이 잡혔을 때. 고름 끔찍하죠, 네. 아프고. 피부과를 생각을 했는데 외과군요. 네 번째,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을 때. 다섯 번째, 오른쪽 아랫배가 아플 때. 맹장일 때 이런 느낌이 든다고 하네요. 여섯 번째, 몸에 만지면 아프면서 금방 사라지지 않는 혹이 있을 때. 일곱 번째, 하지정맥류가 있을 때. 다리, 종아리 쪽에 핏줄이 튀어나오는 위험하죠. 거잖아요. 위험하죠. 여덟 번째, 자주 예민해질 때. 아홉 번째, 만사가 귀찮고 피곤함이 지속될 때. 누구나 한 번쯤 있지 않을까요? 열 번째, 갑자기 몇 달 새에 10kg 이상 살이 찌거나 혹은 빠지거나 할 때. 갑작스러운 체중 변화는 우리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하니까 이 좀 꼭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11번째, 유방검사를 하고 싶을 때. 12번째, 갑상선 검사를 하고 싶을 때. 13번째, 옷 같은 걸 떼내는 수술은 모두 외과 진료. 외과에서 하는 일이 많네요. 이런 증상일 땐 어떤 병원을 가야 할까? 오늘은 외과 편이었습니다. 물론 병원, 모든 병원이 다 싫지만 지금 이렇게 외과에 대해서 읽어봤는데 외과는 유난히 더 무섭네요. 뭔가 큰 수술, 대수술 할 때 외과를 간다는 인식이 있어서 네. 무섭습니다. 항상 건강 관리해야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